5번 교황 배경 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1일 달로는 그래 보시면 되고 배경 자리. 배경 자리는 보통 이 물하고 바람, 수, 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영업을 하거나 일종의 보수 기질이 있다. 왜냐하면 자영업 장사를 해도 좋지만서도 근데 동업자 동업 관계할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뜹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가 떴다. 뭐 혹시 동업하십니까? 물어보면 100% 맞습니다. 또 동업을 안 하시고 아니요 혼자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맞습니다. 그것이 되나 동업 아닙니까? 그 설명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 기질이 있다. 동업을 해도 자기가 사장으로 하겠다. 내가 사장으로 하겠다.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뽑는다. 그 불교 신자들도 많이 뽑아요. 종교인들이 주로 많이 뽑고 또 이 카드는 또 철학관 하는 사람도 좋아요. 철학관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고 희망과 행운, 믿음과 자비롭고 관대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이지만 종교의 관계가 되니까 종교인들이 많이 뽑으니까 이제 믿음과 자비롭고 관대하다. 믿음이 있고 자비로우니까 당연히 관대해지겠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조부 정신세계는 종교의 기. 이건 정신세계. 그러니까 보통 종교적으로 된다. 처음부터 계속 종교적이라 이렇게 넣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속 지금 4번까지 계속 종교적으로 넣으니까 아 종교적인 카드구나. 보통 보면 아니면은 저 동업자 카드구나. 움직이 보시면은 이 움직이는 마차도 됩니다. 그림 보시면 이 사람 모자로 되지만서도 이것이 동그란 거 두 개가 두 바퀴도 됩니다. 이 5번 교황 카드도 0번 나그네 거치 역마살이 아주 많은 카드입니다. 역마살이 많으니까 해외 나오잖아요. 해외 움직임 교육 그 후에 이제 여행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교육 선생님이 많죠. 저 종교에 기이하고 종교적으로 움직이도 아무래도 저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도 쉽게 말해서 선생님 스님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어학 여행 중 영적 만남 영적으로 많이 만나죠. 애정적으로는 이제 인자하지만 인자하고 이해심 포옹력은 있으나 근위 의식이 많고 참견을 한다 이 말은 참견을 많이 해요. 이 뭐냐면 근위 의식으로 참견을 많이 한다. 근위 의식은 자 내가 이보다 더 똑똑하다. 그 애정으로서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올인하지를 못한다. 이 교황은 황제는 애정으로 끝까지 올인을 할 수 있지만 교황은 올인하지 못한다. 2번 여자 교황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여자 교황은 할머니지만 이 교황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교황은 할아버지.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 두 분이 신자들이 앉아갖고 이 무슨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 교황은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이 어떻게 딴 데로 이상한 데로 본다. 저것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눈이 말도 두 가지 마음으로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건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여자 교황도 그렇습니다. 여교황하고 똑같이. 어떤 거요? 기도하는 거. 무릎에 손을 얹고 있는 거죠. 그림에서 왜냐하면 이 마르세오 타로 카드는 그림을 핵점을 주지 말고 뜻으로 핵심을 두면 중요한 그것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림으로 핵심을 두고 설명을 하면 끝도 한도 없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릎에 손을 대는 것지만서도 이거 보통 보면은 이 동물의 이거 자기 옷에는 만지고 딴짓을 하는 것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저 손이 엉뚱한 데 가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다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보일 겁니다. 예. 예, 그림으로 핵심을 두면은 이 내용하고 말이 자꾸 빗나가는 말이 나오고 이 중점으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교양은 주로 가르칩니다. 이 철학자나 이 종교적인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해서 영적이 강하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적으로서는 동업자가 많다. 자영업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지만서도 일단 교육자가 낫다. 선생님이 낫다. 장사를 하면 좀 손해를 본다. 자영업자가 있지만 손해를 본다. 근데 장사를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쪽으로 해라. 그 이미 장사를 한다 하면은 이 웬만하면은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 갖고 내 돈을 투자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저 사람을 부리는 쪽으로 해갖고 입만 가지고 하세요. 좀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또 몸도 늙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할아버지니까 움직이는 걸 싫어하겠죠. 입으로 많이 갖고 노는 걸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참견을 많이 하니까 여기 나왔듯이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한다.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두 마음이란 금방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이 마음인데 오후는 마음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기도 이 사람은 이 카드를 뽑았다. 상대편이 그럼 깊은 마음을 주지 마라. 우리도 깊은 마음을 주지 마라. 이 사람도 우리한테 나한테 올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으로 그냥 친구로 지내자. 깊은 말 속에 있는 말 친한 친구로 친한 사람으로 상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건강으로는 이제 손, 발, 오관, 머리, 입술, 호흡기, 순환기 주로 편도성적이고요. 폐가 안 좋겠죠. 이거는 뭐 손발 오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성한 데는 없겠다. 온 전신이 다 아프다. 좀 다 안 좋구나. 뭐 완전히 심각하지는 않고 다 안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관절염이 있는 환자도 많이 이 카드를 떠요. 2번 여자 교황, 5번 교황, 이제 2번 여교황, 5번 교황은 이제 남자 교황을 말하죠. 이 두 카드는 주로 많이 앉아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허리 디스크 병도 있을 거고 관절염도 많이 있고 류마티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도 이게 교재는 안 나왔지만 있다고 상담을 하시면 돼. 상담할 때 100% 이 허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 이 카드를 많이 뽑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많이 치료하세요 하면 됩니다. 장소는 회의실, 결혼 중매소, 기가 잘 통하는 곳. 왜냐면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이 많이 하고 철학자들이 많고 철학가를 많이 해라. 종교인이 많다. 사람으로서는 우애하고 똑같죠. 장소하고 철학하는 사람, 종교인 의사, 종교인, 여행, 안내인, 교육자. 보통 이제 키워드는 이랬지만서도 주로 맞는 거는 장사도 별로고 동업자 카드고 자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철학자들이나 종교인이 많다. 좀 의사도 있지만 간혹 있다. 하려면 의사들, 의사가 이제 이 말 떠서 내가 의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의사 되려고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면은 취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보통 또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마차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처음에 역마살이 아주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 해외 개통으로 주로 이 사람도 해외 쪽으로 여러 군데로 움직인다. 멀리 간다. 그러니까 해외도 되죠. 해외. 이제 결혼 주례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죠. 말을 잘하니까. 왜냐하면 종교인 보수 기질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들 대로 들고 할아버지니까 결혼 주례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죠. 말을 잘하니까. 이제 4번 카드 아까 황제의 카드에 이제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행동이 느리죠. 행정이 좀 뒤지고 좀 유행에 좀 좀 뒤떨어지 갖고 사람이 고리타분하죠. 그 보수적이라는 말을 잘 듣고 또 이름 버지려 놓고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남이 수습해 주기를 아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부족하죠. 융통성이 부족하면서 자기 신념이 있죠. 그 이것이 고집이라고 아집이라 하죠. 보통 보면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있으면 이거 좋은 쪽이 아닙니다.
남이 해주기 바란다. 그것도 이쪽이 신념이면 신념이잖아요. 네, 그 단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자하고 성숙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정신적인 지주로서는 아주 좋아요. 그래 아까 정신적인 지주, 종교생활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은 정신적인 지도자는 될 수가 있다. 이제 뭐 또 말 그래도 교황이니까 종교를 믿으면 좋고 종교를 믿으려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공부하는 사람이나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 좋은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종교적이고 보수 기질이 있고 또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동업을 해라. 웬만하면 사업 운이 없다. 선생님이 되라 하면은 뭐냐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약하다. 가진 돈은 또 없다. 또 움직이는 마차가 있으니까 움직임이 많고 해외로 가니까 이사 변동 변화도 기폭이 좀 심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폭이 심하다. 이사할 때도 이 카드 놓을 때 이사해도 좋겠습니까? 할 때 이 카드 나왔다. 이사하십시오. 내가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할 때 예, 옮기십시오. 좋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사 변동 변화 카드니까요. 그냥 혼자서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이 카드 뜬 사람은 업무적으로서 엄청 바쁩니다. 자기 능력보다 능력은 만약에 내가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열 가지를 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이제 5번 교환 카드는 날짜는 3월 1일 중순에서 4월 중순으로 백양 자리라고 보면 되고 종교적으로 아주 좋은 카드고 보통 선생님 교육자 카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좀 고집이 아니고 아집이 심하다 융통성이 없다 고리타분하다 이 정도 키워드를 알고 시작하면 저 뭐고 빨리빨리 해석이 될 겁니다. 6번 연인 사수자리 6번 연인 하면 겨울 생각하시면 되죠.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6번은 자 사회 출발 과정 6번 여인 이 연인 이 카드를 보시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대인관계로 뜻하고 사회 출발도 가정 사회 출발 과정이란 것은 사회에 첫 진출한다 이런 말도 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한 차원 높은 단계 끌어올림 이 말은 이제 7번 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출발 과정이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 차원 높은 단계를 끌어올림 6번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지 7번, 6번 다음에 보통 번호가 7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 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 차원 좀 높다. 5번까지는 이때까지는 이제 뭐 좀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젊은 사람도 놓는다. 한 차원 끌어올린다. 여러 사람이 나온다. 이때까지는 한 사람이 위주로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변, 문학적 재능, 무한한 호기심. 이제 호기심이 많죠. 말 그래도 연인, 호기심이 많다. 이제 이 설명은 이제 차후에 내려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완성을 향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을 상징.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이 7번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1번의 마술사와 좀 비슷한 성향이 있겠죠. 사람으로 치면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가도기를 거쳐서 혼란과 갈등이 심하다. 이제 이 말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경쟁이 심하다. 내가 공부를 하고 뭐든지 뭐 창조도 하고 뭐 동업 장사를 할 때 여럿이 보면 카드 그래도 사람 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으로 움직인다. 애정으로 볼 때는 삼각관계 100% 삼각관계입니다. 우리 부부로서 사이가 좋겠습니까? 보시는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옆에 애인이 있네요. 아직
저 뭐고 좀 연하의 남자네요. 아니면 내가 이 어떤 여자들 사귀는데 그 여자분과 제가 이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아 여자분이 또 다른 남자도 있네요. 아니면은 오신 분 선생님이 다른 뭐 여자분이 계시네 뭐 아, 없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남자가 있습니다. 삼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 삼각관계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녀관계, 이성관계, 삼각관계, 유혹. 자 연인에서 결혼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잘 이루어지면은 처음에 우리 사귀자 그래 사귀자 그냥 마음이 맞으면은 결혼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카드가 아주 좋은 카드로 장점으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 돼요. 상견례 할 때도 이 카드가 이 카드 놓으면은 저 내가 참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반대합니다. 아까 이 카드를 떠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견례하고 결혼하겠네. 반대 안 난주게 안 한다. 부모님이 왜 상견례를 할 정도면은 부모님이 허락을 한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헤어지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상견례를 한다, 결혼도 한다 이렇게를 하면은 분명히 이 저거 부모님이 반대를 안 하겠죠. 방향, 태양, 기, 에너지, 의사소통.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향, 태양, 기 이거는 자 위에 보면은 이 화살이 보이죠. 이게 방향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면 화살이 침같이 쪽벽 살죠. 그러니까 직업으로선 한의사, 침을 놓는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뜨고 간호사들이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예, 간호사 계통들도 의사들은 별로 안 뜨지만 간호원들이 이 카드를 많이 뜨고 한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떠 밑에 나오지만 그리고 해외 카드로 됩니다. 또 이사를 갈 때 장거리도 갈 수가 있고 해외니까 유학도 되죠. 무역도 되죠. 직업으로서 또 내가 외국 업무를 할 수 있죠. 외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무조건 외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좀 성격으로 봤을 때는 막 좀 갈등이 심하고 우왕좌왕을 많이 합니다. 왜? 삼각관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듯이 키워드가 삼각관계. 애정하면은 애정으로서는 삼각관계라. 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시험을 본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면서 밑에 보조카드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방을 했다. 떨어졌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서도 내가 보조카드를 보면서 좋으면은 내가 걸렸다. 경영자들을 물려쳤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 세 사람이라고 딱 세 사람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한눈 팔고 공부도 안 하네요. 딱 익혀 나왔다. 당연히 안 하죠.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보내세요. 밑에 이제 한의학 침수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는다. 화살침.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건강은 간, 심장, 다리 정맥류, 신장, 하지 정맥류. 주로 6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하지 정맥류가 많더라고요. 하지 정맥류가. 아주 가까이서 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건강이 어떨까요? 하니까 이 카드를 갖다 뽑더라고요. 원래 하지 정맥류가 있어요. 그래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갖다 뽑더라고요. 간은 또 나오지만서도 간은 항제, 4번 지나간 항제가 주로 간이 안 좋습니다. 6번은 심장 쪽으로 안 좋고 하지 정맥류. 또 신장 투숙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더라고요. 장소는 갤러리, 예술센터, 만남의 장소, 대학가, 박물관. 직업으로는 연예인, 중개인, 방송인, 화가, 모델, 프리랜서. 이제 이 말은 모델 되려면 잘생겼다는 거잖아. 여자고 남자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겼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아까 제가 3번 유다 교황도 가르치는 직업이지만서도 저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 했잖아요. 이 사람도 어린아이를 상대하고 그때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고 어린아이 상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장난감이든지 내가 왕구점이든지 뭐 의류계통을 장사를 하더라도 어린아이 용품을 취급하는 어린이 옷을 취급하는 장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로 어린이 용품을 취급을 해라. 그렇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닙니다.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왜? 어리니까. 그러고 말도 이게 나왔지만 언변 문학적 재능 이제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말도 아주 잘해요. 전상뉴스로. 말도 아주 잘하고 호기심도 많고 일본 마술사같이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사람은 다 갖춰지고 그 마술사같이 부족하지는 않지만서도 아직 좀 부족하다. 그 마술사같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부족한 건 없지만서도 아직 더 배워야 된다. 저 호기심이 많다. 근데 재능이 많다. 그래 이제 문학적 재질은 이제 시인이나 예술가 저 뭐고 화가 소설가 그런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고 또 카드를 뽑아가 내가 무슨 직업이 주로 맞겠습니까? 뭐 혹시나 뭐 한의학 전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글 적기 좋아합니까? 아 그러면 글 적는 쪽 시인이나 소설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것도 싫다. 자기는 뭐 좀 하려고 하고 남한테 돋보이고 싶고 모델이 되고 싶다. 하십시오. 그래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미용사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죠. 뭐 매춘 창녀 이건 하객일 때 주로 이 말은 이게 좀 알기 쉽게 키워드로 올라갔는데 주로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령 그렇다 해도 말은 못하죠. 이거는 이제 마스터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스터가 나중에 됐을 때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고 사람으로서는 젊은 사람, 친구, 젊은 여자, 매력적인 남자.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매력적이죠. 아무래도 매력적인 사람. 그림에도 다 꽃미남이 나왔잖아요. 꽃미남 스타일.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르겠죠. 또 여자들이 이렇게 또 미인 같으면 남자들이 많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다. 주로 삼각관계라. 이 육분을 뽑는 사람들이 연인들이 왔을 때는 다 서로서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왔더라고요. 저거 서로가.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딱 혼자만 또 오더라고요. 90%는 혼자 뭐 옵니다. 7번 다음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